안녕하세요. 오늘은 판 작업으로 머그를 만드는 것을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판을 만들어 놓으신 후에 판이 어느 정도 건조가 된 다음에 작업을 하셔야 됩니다. 그러면 이제부터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판을 먼저 이렇게 만들어 놓으신 다음에 판을 이제 이렇게 만들어 놓으셨으면 문양을 만들기 위해서 이렇게 생긴 도개라고 했던 이런 도구를 이용해서 이 문양을 찍어주시고, 그 다음에 이 밑에 부분을, 밑에 붙는 부분을 먼저 이렇게 잘라주십니다. 밑에 밑부분을 일직선으로 딱 잘라주시고, 그다음에 위에 부분은 저는 좀 자연스럽게 놔두겠습니다. 일단 여기를 여기 잘라주시고, 그다음에 손잡이 할 부분 한요 정도 먼저 잘라 놓습니다. 손잡이 할걸 먼저 잘라서, 손잡이가 달린 부분들은 손잡이가 달린 도자기를 만드실 때는 항상 손잡이를 먼저 이렇게 항상 만들어 놓으셔야 돼요. 이게 먼저 만들어 놓고 옆에다 놔두고, 그다음에 얘는 이제 치우고 물레판 위에다가 흙판을 해서 약간 그 이제 좀 크게 해서 밑에 밑판을 먼저 만들어 주십니다. 밑판을 만들어 주셔서 약간 크게 자르세요. 자기가 이제 자르고자 하는 위치보다 조금 더 크게 자르세요. 왜 그러냐면 이 흙판이 이렇게 올라가서, 여기를 이제 긁어 올릴 거예요. 그래서 이제 조금 여유 있게 잘라주시는 게 좋습니다. 그 다음, 여기 붙을 자리를 항상 이렇게 긁어주시고, 항상 도자기는 처음에 이렇게, 이런 식으로 흙물을 만들어 주셔야 돼요. 천천히. 그 다음 여기 붙는 면, 여기가 이제 가서 붙을 거거든요. 아이고, 여기가 요 면이 가서 붙을 거니까 요 붙을 면도 또 똑같이 이렇게 물을 발라서 스크래치를 내주십시오. 해서 스크래치를 내서 흙물을 좀 이렇게 만들어 주셔야 돼요. 그 다음 얘를 들어서 요 위에다가 약간 안쪽으로 이렇게 붙이세요. 약간 안쪽으로. 약간 안쪽으로 붙여주시는 게 좋아요. 왜냐면, 그건 좀 이따 제가 알려드릴게요. 그래서 얘가 이렇게 말아서 여기에 이제 이게 여기에 이제 만나는 거예요. 여기 만나는 점을 여기를 잘라주세요. 위를 쭉 잘라주시고, 이제 요 면이 이제 붙을 거 아닙니까? 요 면이. 요면 붙는 면을 다시 또 흙물을 또 만들어 주셔야 돼요. 긁어서. 얘를 여기에 이렇게 붙여 놓으세요. 일단 살짝만 붙여 놓으세요. 저는 이 붙는 면, 요 면을 좀 살리는 편이에요. 이렇게, 왜냐면 얘는 판으로 만들었다 이런 걸좀 이제 얘기하기 위해서 이제 그걸 좀 놔두는 편이고, 그다음에 이제 여기 보시면, 잠깐만요. 여기 보시면 여기 면이 여기 이렇게 있잖아요. 요 면은 다 붙여 주셔야 돼요. 손으로. 잠깐만요. 요 면은 다 손으로 이렇게 눌러서 이 흙판에다가 다 붙여주시는 게 좋아요. 그래야 사용할 때도 좀 편하고, 세척할 때도 좀 편하고 이렇습니다. 앞면, 바깥면은 안 붙이시고, 안에 면은 다 붙여주시는 게 좋습니다. 여기, 그리고 요 면을, 여기 붙는, 서로 붙는 면을 꼼꼼하게 잘 마무리를 해주셔야 돼요. 여기에 금이 많이 갑니다. 그 다음,
요 부분을 살짝 이렇게 붙여주세요. 너무 많이 끌어올리시면 이 도장 찍은 것이 다 없어지니까 살살 밀어서 요 위에 살짝 붙게 만들어 주시면 됩니다. 이런 식으로. 이렇게. 그 다음에 안쪽에 요 면에 이 면에 안쪽을 있잖아요. 안쪽에다가 이 흙가래를 얇게 하나 해서 다 붙여주시는 게 조금 안전해요. 안 떨어지게 흙가래를 얇게 한 요 정도, 요 정도 되게 만드셔서 손을 이렇게 집어넣어서 요 안에 면, 그 면에 바닥과 기벽의 그 경계면에 얘를 싹 붙여주시는 거예요. 그러면 이제 조금 튼튼하죠? 이렇게 됐습니다. 그 다음 여기도 다시 한번 꼭꼭 눌러서 잘 붙여주시고, 그 다음 위에 면, 요 면을 약간 물을, 스펀지에 물을 발라서 요 면도 잘 이렇게 마무리를 해주시는 게 좋아요. 그 다음 이렇게 안에서 살짝 이런 식으로 밀어서 울퉁불퉁하게 이렇게 만들어도 됩니다. 이게 보이시나요? 이렇게? 이렇게? 이게 약간 흙이 터지지 않을 정도만 이렇게 살짝 밀어서 울퉁불퉁하게 만들어 주시는 것도, 이게 모양이 약간 뭐라 그럴까, 자연스러워진다고 할까, 어떤 그런 모양을 만드는데 좀 좋습니다. 그 다음에 이 저는 이제 위에 전 부분은, 요 위에 전 부분은 이렇게 울퉁불퉁하게 그냥 놔둡니다. 이게 전 자연스럽게 자연스럽게 이것이 이제 되게 이런 걸 이제 놔두는 편입니다. 그리고 이제 여기다 이제 이걸 몸통을 다 만드셨으면 이제 손잡이를 붙이셔야죠. 아까 만들어 놓은 손잡이, 이 손잡이를, 손잡이 붙이실 때는 항상 이렇게 잡으세요. 이렇게 잡으셔서 이 부분을 긁고 흙물을 만들어 주세요. 또 물을 약간 발라서 흙물을 이렇게 만들어 주시는 겁니다. 그래서 손잡이를 이제 붙여 주시는데, 저는 이 부분을 살리기 위해서, 이 붙인 부분을 살리기 위해서 이 반대편이나 아니면 약간 이 부분에다 이렇게 붙여 줘요. 요거는 이제 요 부분에다 붙여 주겠습니다. 그래서 살짝 눌러서 위치를 잡고, 위치가 잡히면 요걸로 긁어서 양쪽을 똑같은 습도를 만들어 주십니다. 그 다음에 이제 위치가 잡혔으면 이렇게 해서 꾹 눌러서 꾹 붙이셔야 돼요. 잘 붙이셔야 돼요. 손잡이 잘못하면 손잡이만 남아요. 이렇게 해서 잘 붙여주시고, 그 다음에 요 면들도 이렇게 손으로 한 번씩 이렇게 잘 눌러서 이게 터지지 않게 잘 해주시고, 날카로운 면들이 있으니까, 요 부분 날카로운 면이 있으니까 날카로운 면도 부드럽게, 이게 지금은 날카로워도 나중에는 거의 칼이 돼요. 재벌을 하면 이런 식으로 다 죽여주시고 면을, 그 다음에 요 부분에 또 흙 가래를 얇게 하나 만들어서 그 부분에다가 흙을 마무리 붙여주는 것도 좀 안전하게 만드는 방법 중에 하나입니다. 자, 여기다가 여기에다가 얘를 두르는 거예요. 이렇게 이런 식으로 좀 더 얘가 손잡이가 안전하게 붙어 있어라, 이렇게 해서 한번 둘러주면 조금 더 안전합니다.
요 부분은 이제 요 비비빅 나무 막대기로 이렇게 마무리를 해주세요. 깨끗하게. 우리 집 개가 지금 밤에 자기네 영역을 침범해서 짖고 있네요. 깔끔하게 이렇게 해주세요. 정리를. 자, 여기 이제 손잡이까지 다 됐고, 그리고 지금 보시면 요 부분 있잖아요. 요 부분. 요 부분이 약간 금이 있잖아요. 이거 금이 가면 요 정도 금이 있으면 나중에 깨집니다. 깨지지 말라고 여기도 이렇게 마무리를 잘 이렇게 해주셔야 돼요. 금이 없게, 금이 안 보이게 이렇게 마무리를 해주셔야 돼요. 항상 금이 있으면, 조그만 금이라도 있으면 얘가 금을 타고 나갑니다. 흙이라는 게 조그만 틈만 보여도 금방 깨져요. 도자기가 그래서 좀 어렵습니다. 어떤 거는 또 깨지고 어떤 데는 또 안 깨지고 막 이래서 그 좀 감을 잡을 수도 없고, 그래서 일단 미리 다 이렇게 손을 잘 꼼꼼하게 봐 주시는 것이 좋습니다. 네, 이렇게 이제 몸통을 다 만드셨으면 이제 지금 아까 보여드렸던 이걸 보면 얘는 화장토를 바른 거예요. 화장토를 바르고 화장토를 바르고 난 다음에 이렇게 벗겨낸 거예요. 요 안에 있는 하얀 약간 누르스름한 요거는 화장토입니다. 화장토. 그러니까 화장토를 다 바르고 난 다음에 나중에 벗겨낸 거예요. 이런 식으로 하려면 여기다가 이제 화장토를 바르시는 거예요. 화장토를. 아, 그리고 항상 사인을 하는 게 좋습니다. 저 같으면 여기다가 이렇게 사인을 합니다. 이게 보이시죠? 이동구 이렇게 사인을 하시고, 그 다음에 화장토를 바르실 때는 될 수 있으면 이 손잡이는 안 바르시는 게 좋아요. 이 요 몸뚱아리에 몸통에만 이렇게 발라주시고, 얘가 이제 다 마르고 난 다음에 한 내일이나 모레쯤이면 얘가 이제 완전히 마르는데, 완전히 마르고 난 다음에 얘를 수세미, 파란 수세미 있잖아요. 3M 수세미. 그걸로 벗겨내시면 요 홈 안에만 이제 화장토가 들어가 있고, 홈 밖에 있는 것들은 이제 어떤 식으로 되냐면, 약간 이제 이거를 이제 이런 식으로 됩니다. 이런 식으로. 보이시죠? 이렇게 안쪽에 이런 식으로 되는 거예요. 근데 지금은 얘를 이제 다 안에 홈 안에 다 채워넣기 위해서 이렇게 이제 잘 발라주시고, 손잡이에는 될 수 있으면 발라주지 마세요. 손잡이에는 바르면 손잡이가 대부분 잘 깨지더라고요. 손잡이는 발라주지 마시고, 다 됐으면 이제 띄어내고. 이제 오늘 수업은 여기까지입니다. 그래서 여기를 띄어내는 것까지. 이렇게 띄어내는 것까지 수업입니다. 오늘 수업은 여기까지. 요 이제 만드는 것까지였습니다. 다음 시간에 또 다른 영상으로 여러분들을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환절기인데 감기 조심하시고 건강 유의하십시오. 끝. 컷.